안녕하세요. 팝송으로 배우는 구문독해 시간입니다. 휴가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할리데이를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이 스콜피언입니다. 스콜피언이 불렸죠? 불려?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Let me take a far away you'd like a holiday. Let me take a far away you'd like a holiday. 지금 구문독해 시작합니다. 렛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시켜라 이런 뜻이죠. 시켜라 내가 데려가도록 너를. 여러분 이 take A to B라는 문장의 형태를 우리 기초 구문독해에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A를 B로 데려가다. 이렇게 A를 데려가라. Far away 그러면 이러면 멀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멀리 데려가라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표현이 would lik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ant의 뜻입니다. 이 would like의 축약형이 여러분 들 like입니다. 들 like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 두 개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let me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let me는 시켜라, 나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let me는 I will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켜라, 내가 데려가도록 너를 멀리. 그러니까 나는 데려갈란다, 너를 멀리. 이런 뜻입니다. 우선 다시요. 자, 나는 데려갈랍니다, 너를 멀리. 너는 원합니다, 휴일을. 이런 뜻이잖아요. 자, let me take you far away. 한번더 반복이 되죠? You'd like a holiday. 너는 휴일을 좋아한다. 자, 여러분, exchange A for B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change는 바꾸다 이런 뜻인데, exchange는 A를 B로 바꾸다,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명령문이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바꾸자. 차가운 나를. 그 다음에 병렬의 형태가 띄고 있어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안 나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요? and를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front, 이렇게 병렬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다시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병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and가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병렬의 구조를 연결할 때는 이게 and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 단어만 안 나올랍니다. 쓸때 쓰는 게 바로 and, but, or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바꾸자. 그 차가운 날을 태양과, 그리고 좋은 시간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제 쇠가 빠지게 일을 했으니까 휴가철이잖아요. 우리 힘든 일, 어떤 어려움 이런 걸다 버리고 좋은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자. 재밌게 한번 지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let me take you far away. 나는 너를 데려가랍니다. 멀리. 너는 휴일을 원한다. 나는 데려갈란다. 너는 휴일을 원한다. 자, exchanging your trouble. Your trouble이 금방 했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공경, 어려움, 이런 뜻이 있죠. 자, 바꿔보자. 너의 어려움을 떠나갔죠. 약간의 사랑으로. Wherever you are요. 여러분이 wherever you are 그러면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가지고 해석하면 어디를 네가 뭔가 하든지. 그러니까 wherever you want, 네가 어디를 갔든지. Wherever you want, 네가 어디를 원하든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다음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여러분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했죠. 있다. 특히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You are in Seoul. 너는 서울에 있다. 그래서 이때 이 비동사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요. 바꿔보자. 너의 어려움을 약간의 사랑으로. 네가 어디에 있든지. Let me take her. 나는 데려갈란다. 너를 멀리. 너는 휴가를 원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의성어라고 하는가요? 간주공 나오고요. 그리고 long for가 나옵니다. long for는 여러분, 어디 어디, 여러분, long 그러면 맨날 긴 이런 뜻이 나뉩니다. 동사로서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long for. 그 다음에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어요? 이번 longing for죠. longing for,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어. 우리 많이 배웠잖아. 투부정사 콤마, 뭐뭐 하기 위하여, ing 콤마, 뭐뭐 해서, pp 콤마, 뭐뭐 돼서, 콤마, ing, 뭐뭐 하면서. 이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ing 콤마가 나왔죠. 열망을 해서, 태양을. 자, 너는 come to the island. 너는 섬으로 왔다. 어떤 섬이냐? 잠깐요, 여기요. 여러분, 이때 나오는 without a name이요. without name이야. 근데 이거 전명구야. 전명구는 해석이 두 가지 있어. 1번, 이름 없이. 1번, 이름이 없는. 자, 명사 뒤에 나오는 이렇게 투부정사니까 이걸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겠죠. 다시요. 갈망해서 태양을. 너는 올 것이다.
투리 아일랜드 섬으로 어떤 섬? 이름 없는 섬. 자, 휴가를 떠나는 거죠. 이름 없는 섬으로 휴가를 떠나는 거죠. 한 번 더 왔네요. 자, 갈망해서 열망해서 태양을.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여러분 be welcome이 있는데 이 문장은 앞에 이 you 정도가 생략이 됐어요. you. 자, 너는 우리 원래 welcome to Korea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앞에 you are가 생략이 된 거예요. 너는 수동태죠. 환영받습니다. 한국에 이런 식으로. 자, be welcome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you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너는 환영받습니다. 섬에. 어떤 섬이야? many miles away. 멀리 떨어진 from home. 집으로부터. 한 번 더 반복이 되네요. Be welcome. 너는 환영받습니다. On the island. On the island. 그 섬에 이름이 없는. Longing for the sun. 태양을 갈망해서. 너는 올 겁니다. 그 섬으로. Many miles away from home.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집으로부터 떨어진. 이제 이러고 노래가 이렇게 끝나네. 기초 구문도께서 나왔던 표현이 이 let 엄청나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 해석할 때 뒤에 나온 거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분사구문 엄청나게 잘 나오잖아요. 콤마 인지 투부정사 콤마 이런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휴가가 곧 다가오고 있죠. 휴가 가신 분은 좋은 휴가 즐거운 휴가 보내시도록 하고 공부하신 분은 우리 내년의 휴가를 위하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하, 병렬 구조도 나와 있었구나.